그럼 잘 봐.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. 결론으로 난 유부남이 아니다, 얘들아. 그치? 요즘은 그런 걸 요즘에도 하나? 난내 이름을 검색하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내가 강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결혼을 했대. 내가 뭐 아들이 있다고 어떤 미친놈이 무슨 뭘 어디다 써놨더라고. 근데 학생들이 물어, 선생님 결혼하셨어요? 선생님 애도 있어요? 아니야, 얘들아. 나 결혼 안 했고 애도 없어. 알겠지? 아니,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애가 있으면 안 되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? 오해하지 마라. 나도 하고 싶거든? 근데 잘 봐. 김승리는 유부남이다.